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화술 세 가지. 면접관의 평가 도구는 단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바로 입, 눈, 그리고 귀밖에 없습니다.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말밖에 없잖아요. 면접화술의 형식 첫 번째는요, 힘과 속도입니다. 이 작은 목소리보다는 큰 목소리가 유리합니다. 작은 목소리는 겸손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소심하고 자신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면 허풍쟁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평소에 배임을 딱 주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이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. 이때 나무젓가락은 가로로 물지 마시고 이 사진처럼 세로로 물고 연습하시면 발음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. 하루 5분씩 꾸준히 해보세요. 두 번째는 엄입니다. 말끝을 흐리거나 늘어뜨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많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해보겠습니다.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제가요, 어미가 늘어지면요 상냥해 보일 수 있지만 어리광 부린다고 느끼거나 가벼워 보입니다. 평소에 아나운서 뉴스를 듣고 따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너무 여유 부리지 마세요. 모든 대답에 청산 유수와 같이 말하면 오히려 꾼처럼 보입니다. 신입은 신입답게 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 더 순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면접은 연애와 같습니다. 너무 리드를 잘하면요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면접 화술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.